문산이 거친 드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또한 간사님들 목사님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림을 부디 기쁘게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아멘. 항상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에 아멘. 중화동 어머님들을 찾아뵀는데 지금 한 분은 한 거지는 오늘째 한 달 정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연속 2주 못 뵀는데 항시 집에 가면 문이 잠겨 계세요 원래 이렇게 이 뭐 한 분은 치매기가 조금 계셔가지고 집에 들락날락한데 걱정이 되는 게 뭐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어땠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한 분은 또 이 허리가 갈비뼈가 두 대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게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네, 마취를 못 놓는데요 전신 마취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복대를 차고 맨날 계시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니까 그 지금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뭐 집에 찾아가 봤는데 예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한 분은 야 그럼 골치 아프다 만약 안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창문으로 저번 주에 창문으로 가서 봤는데 안에는 안 계시는데 저번 주에는 바깥에 문은 열려 계셨는데 방문만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아예 바깥에 문도 잠겨 있고 한 분은 아예 그냥 바깥에 현관문이 아예 그냥 다 잠겨 버렸고 철문이 잠겨 있고 병원 가셨나?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어머님 한 분은 저기 이 전화도 없어요. 핸드폰도. 예, 전화번호를 몰라요. 아, 그럼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든지 좀 아니요, 그리고 전화를 한다 그래도 그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받지를 않으시죠. 또 핸드폰이 안 계세요 한 분은. 한 분은 그리고 김용원 어머님은 저희가 번호 전화 항시 집에 계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 집에 계시니까 항시 찾아갔는데 안 계시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 어머님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날 선홍 씨한테 간식을 받았어요 제가 시청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정독 도서관에 주로 가 있다가 수요일만 시청에 있었거든요. 정독도 없어가네. 정한인지가 매일 가는데. 그래.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왜냐면 그 정독이 책이 많아요. 딴 데보다.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좋아요. 근데, 시청에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어제가 시청을 처음 갔는데, 그냥 그 전까지는 간식을 받으러 시청에 있었는데 네. 어제 처음으로 제가 간식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약간 쑥스러운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분들은 알겠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저기 다른 분들이랑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대 저 심할 때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래도 제가 노숙자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또 관심을 드리니까 좀 약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이거 왜 그런 뭐 그런 약간 조금은 묘한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전에는 그냥 관심만 드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안 그러면 쉬십시오. 요거 짧게만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조금 한 30초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시민청에 갔을 때 한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 아버님을 이제 지난주에 처음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오래 본 사이처럼 엄청 친근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되게 친하게 이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처음 뵈는 분이어서 뭔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에게 이제 친하게 다가와 주셔서 그런 게 이제 사라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꼭 외워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계속 이제 슬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어떤 내용이길래 외워라 하는지 해서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등지고 계속 그런 삶만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내 삶이랑 뭔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였나? 여기 이제 안디옥 그 이제 전주 안디옥 그 깡통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예비 선교사님들 이제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열방의 세계 선교를 참 많이 담당하는 교회였고 또 그리고 그게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만나는 또 그런 기쁨도 좀 있었고 또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열방으로 가는데 특별히 오지로 다 이렇게 아예 그냥 선교사가 많은 곳 이런 데는 정하지 않고 선교사가 없고 힘드는 곳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뵈면서 뭐라 해야 되나요? 참 행복하겠다. 그 행복이라는 그 아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한 행복이 아니고 그 안에 막 이렇게 부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성숙을 위한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이 이제 또 그리고 현지인들의 어떤 그과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또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수많은 그 모든 것이 참 행복한 어떤 주님과의 여정이 이제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분들 뵈면서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로고 미션에서 맡은 영역이 이제 주방 쓰레기 제가 이제 맡았는데 계속 이렇게 빠진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일이 계속 있으니까 주방 쓰레기를 이렇게 또 이제 감사하게도 또 뭐 수련회인가 뭐 그게 있었어요. 안 하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방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간단해요. 이게 이제 통 그 싱크대 통들이 있으면 싱크대 통들을 이제 다 이렇게 비우고 그다음 그걸 청소하고 또 뭐 쓰레기를 좀 분류할 거는 분류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이제 이렇게 다 하는데 어제는 뭐 특별할 것은 없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해 놓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일을 일처리를 안 했어요. 일처리를 안 하고 다 식사하면은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또 게을르잖아요 제가. 저녁이라도 가서 이렇게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또 게으르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팍 쫓아가가지고 그걸 좀 씻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누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거예요. 아마 오세훈 간사님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참 내가 할 일을 다른 분이 이렇게 민폐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유 이게 착하고 이쁘네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하여튼 감사하는 또 그런 마음도 가졌고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프레포유는 프레포유대로 이렇게 오면은 찐빵도 막 주고 물론 내가 내 나라 해서 이제 받아먹은 찐빵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또 실은 이제 동훈 형제님도 이렇게 또 빼니까 수광 형제님이 항상 얘기했거든요. 시민청에 있을 때에 뭐 저기 뭐 도서관인가 독서실인가 뭐 이렇게 형제 있다고 해서 꼭 만나봐라고 해서 꼭 만나보려고 하는데 뭐 갈 때마다 없더만. 수요일 많이 갔는데 그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수강 형제가 그 순항 형제가 돌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뭐 찾아다닌 적이 몇 번. 내용 안 했구나. 오후에 갔을 때 네. 오후에 갔으니까 아침에 갔어야 되는. 아 오후에 갔어. 아니 말 저기 저. 목사님 붙여주시면 말을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잘. 아 붙여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주님이 왜 안 만나게 해주셨는지 알겠다. 이제 그 생각이. 하여튼 참 로고 미션은 로고 미션대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또 고순철 간사님. 아 이분 모시기 힘드는데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같이 살아서 모시기 어렵다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저는 고순철입니다. 75년생이고요 지금 노고 미션에서 같이 간사도 협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근황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 스케줄 따라 인도하심을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얘기가 아니고 그 팀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우신 곳에서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과 비비면서 살고 대화하면서 살지만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것을 체감하고요. 최근에 발목이 좀 안 좋아서 몇 차례 수술을 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병원에.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잡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혼자 좀 멈춰 있을 때 이런 잡생각이 들 때 예전서부터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디까지 이루실까라는 것.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떠한 제가 맡은 양의 말씀 전할 양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은 소망 없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찾을 만한 갈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왔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조금 요즘에 최근에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된 것도 분명히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 맞아요. 근데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여 오게 해서 정말 정말 어떤 느낌인가? 저도 한 어렸을 때, 한 스무 살 때, 뭐, 스물한두 살 때 살았던 그런 집 구조의 연립 형태. 들어왔는데, 편안하게 방바닥에 앉고, 쇼파가 아닌 방바닥에 앉아서, 오자마자 먹을 거 주시고. 대려 뭘 이렇게. 내 뭘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닌, 뭘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닌, 뭘 받으러 온 것 같아요.
뭘 좀 받으러 온 거. 그러니까 오자마자 형제님이 질문해 주잖아요. 믿음과 응? 최선이 이런 질문. 이런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뭘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이 하실 일, 누가 얘기를 하건 누가 듣는 것이 아니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나 마음으로 듣게 하실 주님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째 딸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수철 간사님 아, 또 그리고 우리 프레이포유 우리 지체들 형제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서로 기도하고 또 정말 가족 같은 또 이곳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 존재 우리 욕심만 쫓아가는 존재 이지만 하나님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셔서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주님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고순철 간사님 또 이 시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심령, 깨닫는 심령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 영광되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